안녕하십니까, 엄솔입니다. 여러분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죠? 자, 폐기물 불법 매립한 곳, 제가 한 곳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이곳 환경부 공무원들과 장비를 이제 가지고 와서 폐기물을 찾아내는데, 이야, 정말 그때 재밌었던 스토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폐기물 공개하겠습니다. 장비가 와서 이제 이 지점쯤에 있다, 마을분이 목격한 곳, 그리고 제가 추측하는 곳, 장비가 팠습니다. 안 나오는 거예요. 야, 이거 왜 안 나오지? 계속 이 산주 와이프는 거기 없다, 그런 거 묻지 않았다, 바가지가 내려가는 데까지 팠는데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골짜기 쪽에 있을 거라 예상하고 또 팠습니다. 안 나오는 거예요. 야, 이 왜 안 나오지? 그리고 계속적으로 살펴본 결과, 아, 정말 깊이 묻었구나.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최초에 공개한 자리, 계곡을 사방댐 만든 곳 기억하시죠? 골짜기가 깊은 곳에 쓰레기를 넣고 산지 훼손을 해서 흙을 덮은 겁니다. 포크레인 바가지로는, 특히 공투 바가지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깊이에 있구나. 그래서 저렇게 당당하구나.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을 살폈습니다. 눈빛 방향이 이쪽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저곳을 확인해 봐야겠다. 여기 풀 덤쿨이 정말 많았습니다. 포크레인 기사분께 정리를 좀 해달라.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제가, 자,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. 풀 덤쿨 있을 때 여기 쓰레기 묻어뒀다고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? 이제 덤프를 걷고 제가 안으로 들어왔죠.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, 노출돼 있죠. 자기가 이걸 뭐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다,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또 머리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길에서 오는 높이만큼 축대가 쌓아져 있는 겁니다. 그 축대 바로 폐기물로 사방댐을 만든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쌓아져 있죠. 그리고 바로 제가 추측했죠. 쌓여있는 곳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. 다른 곳은 없는데 왜 이곳에 조경수가, 아, 학습이 된 사람이구나. 함부로 파지 못하고에,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저 짓을 한 거구나. 바로 올라가서 그랬죠. 공무원과 길막앉아의 와이프 앞에서 바로 그랬습니다. 저 나무를 한번 캐보고 싶다. 저 나무를 캐면 저 아래에 쓰레기가 분명히 묻혀 있을 거다.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바로 하는 말이, 그러면 안 나오면 나무 한 그루가 얼만 줄 알아요? 물려줄 거냐? 보상할 거냐? 민사청구 자기들 변호사가 저를 가마두지 않는다. 아,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. 그렇다면 딩동댕이죠. 바로 포크레인으로 여러분 사선으로 찔러달라 했습니다. 대각으로. 자, 포크레인 바가지가 저 위에서 아래 깊이까지, 이 깊이까지 내려오지 못하죠. 기사분께 정말 죄송한데 여기에 내려갈 수 있겠냐? 다행히 계단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. 자, 옆구리 한번 찔러주세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여러분 내장 터지듯이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. 상황 종료죠. 바로 쓰러지는 척 하더니 깨끗한 자리를 찾아서 눕는 겁니다. 그리고 119 골 때리죠. 자, 이 덕분에 이 아래까지 그리고 또 다른 곳,
폐기물이 산더미 같이 있는 곳, 여러분. 제가 지금 현재 네 곳을 정확하게 찾았습니다. 어딘가에 또 있을 겁니다. 또 찾아내고 말 겁니다. 자, 오늘 이제 산지훼손 산업계 공무원들과 조사차 들어와서 이제 살피고 있죠. 산지훼손이 또한 여러분 엄청난 죄입니다. 거의 뭐 여기는 지형을 바꿔버렸죠. 쓰레기를 묻고 이 쓰레기를 눈가림하기 위해 여러분 지금 제가 들어온 곳 산이 하나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또 다른 폐기물이 있는 곳에서 제가 폐기물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